여러 학교의 경향 분석 너무 이제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셨고, 그 학교들의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을 다 이제 보여드리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 기말고사를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NS 전혜연 강사입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학교별 내신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1학년 2학기 최신 내신 경향 분석인데요. 이번에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어떻게 봤고, 어떤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학교별 내신에서 특징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 다음에 이제 백은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풀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바탕으로 세 번째는 중간고사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럼 2학기 기말은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을 하겠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비 중2를 대비하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수업 커리큘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학교별 최신 내신 경향 분석인데요. 크게 어법, 영작, 독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전체적인 특징 이번에 중간고사 어떻게 됐는지 봤는데, 어법은 그러니까 핵심 문법을 얼마나 정확히 숙지했는지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각각 학교별로 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통합적인 내용, 즉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학교 시험법인데, 학교별로 플러스로 더 확장으로 다 가는 거죠. 뭐 부사적 용법도 물어보고, 형용사적 용법도 물어보고, 그 외에 거뭐 플러스로 동명사도 물어보고, 이런 확장적인 내용까지 들어가고요. 영작은 그러면 어법에서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글자 수에 맞춰서 또는 뭐 품사에 맞춰서 잘 쓰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독해는 교과서를 아이들이 다 외웠더라도 그것을 중점으로 변형 문제가 나오고 일치 불일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각 문단별로 주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는 그 학교의 내신 경향인데요. 이맨 위에는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입니다.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휘문주 총 4과 들어갔죠. 보통 다른 학교들이 2과를 하는데 이 학교 되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법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법을 얼마나 그 핵심 문법의 기초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학교고요. 구룡, 중동, 개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학습을 많이 해야 하는 학교, 뭐 대명, 대왕, 그다음에 부교재 비중이 많았던 학교, 굉장히 인상적인 학교였던 케이스가 그 대원국제중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독해가 중요한 학교, 언주 대원국제중입니다. 그러니까 독해가 중요하다는 것은 해석도 정확히 하고 그 문맥상의 뉘앙스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다음 유추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학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법이 매우 중요한 학교, 핵심 문법 플러스로 확장적인 개념까지 물어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왕, 도곡, 역삼, 은성, 휘문까지고요. 그다음에 어휘가 매우 중요한 학교. 어휘라 하면 단어 뜻, 영영 단어 플러스 품사, 유의어, 반의어 다 알고 있는지 꼼꼼히 물어보는 학교죠. 그 학교는 이번에 도곡, 개원, 언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서술형이 까다로웠던 학교, 은성, 개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학교, 휘문중인데요. 그 휘문중에 그 시그니처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말 풀이로 그 영영 풀이를 십자말에 넣고 거기서 지정하는 네모 안에 있는 스펠링끼리 조합하여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별로 간략하게 그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휘문 여기 되게 많이 나왔죠. 네, 시험 범위가 되게 많고요. 특징은 근데 시험 범위도 많은데 학교에서 그 방대한 양의 사자성어 프린트를 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어울리는 영어.
네, 영어의 표현이 무엇인지를 비롯하여서 되게 많은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이제 별표 친 학교마다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저 다음에 이제 백은희 팀장님이 문제 풀이를 할 내용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 영영풀이 암기해가지고 아이들이 문제 풀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문법도 까다롭게 나와서 뭐 전치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구룡중이고요. 구룡중은 학교 프린트에서 나온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 이번에 시험 범위가 열등 비교였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등 비교였는데요. 우등 비교만 나왔다면 근데 학교에서는 플러스로 그럼 우리가 열등 비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까지 문제에 나왔고요. 그 다음 또 구룡중의 특징이 뭐냐면 스펠링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아이들이 긴장한 상태에서 정확히 쓸 수 있는지 또는 구별할 수 있는지까지 내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번에 영작에서 나왔습니다. 중동중입니다. 중동중은 핵심 문법을 개념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원아미 선생님 프린트도 공부하도록 그 다음에 여기도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가 있는데 전치사 투랑 구별하는 문제까지 그 디테일하는 것까지 구별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개원중입니다. 이번에 그 오답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건데요. 그 서술형에서 그 문제를 이렇게 쓰는 거였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 핵심 문법 위주로 쓰되 어떤 단어 그러니까 everyday 있죠 every plus day냐 everyday 붙여 쓰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그 품사가 달라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제가 서술형을 쓸 때 붙였어야 되나 띄었어야 되나 여기서 오답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좀 이따 이 문제 또한 풀이로 갈 겁니다. 대명중입니다. 대명중은 여기서 문법을 공부할 게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범위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었다면 여기 나오죠. 형용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의 다섯 가지 의미까지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그 시험에는 실제적으로 명사적 용법만 나왔지만 어쨌든 시험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다 커버해야 했고 그래서 공부할 게 많았었죠. 그리고 대명중은 영영풀이 영영풀이 얼마나 꼼꼼히 공부하는지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 품사까지 얼마나 꼼꼼히 아는지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교에서 그 원어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냥 딱 그 지나가시면서 그 수업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99점이냐 갈리는 100점이냐 갈리는 문제였습니다. 대왕중입니다. 대왕중은 문법 용어까지 알아야 하는 학교고요. 이번에 그래서 여기도 시험 범위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시험 범위였지만 동명서를 목적으로 취하는지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문법 용어까지 아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오지선다형으로 나왔고요. 독해도 조금 어려워서 내용일치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다양한 유형으로 독해를 문제를 푸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대원 국제 중이죠. 이 학교에서 그 보실 점은 이 퍼센티지를 보면 독해가 제일 많아요. 보통 다른 학교의 어법과 독해의 그 비중이 20-30% 내외로 차지하는 반면에 대원 국제중은 독해의 비중이 굉장히 많고요. 74%로 그리고 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총 30문제 중에서 교과서랑 프린트는 두 문제, 한 문제 나왔는데 부교재에서 27문제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독해를 중요시하는 학교다. 이 독해 내용 보면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게끔 나왔고 그 다음에 저자의 의도와 그 다음에 그 뉘앙스가 맞는지를 물어보고 그럼 독해와 따라서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게 어휘입니다. 그래서 어휘도 영영뜻 읽어보면서 학생들이 이 어휘를 아는지 모르는지 다이어일 경우에 그러면 이게 문맥상의 쓰임이 또 잘 어울리는지 까지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독해가 중요했던 학교고요. 근데 도곡중입니다. 도곡중은 이번에 시험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좀 짧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1학년 학생들한테 약간 그래도 난이도 있는 거를 물어봤습니다. 평소에 정규반에서 충실히 공부했던 학생들은 어렵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싶었을 때, 그리고 또는 이제 실전에 갔을 때 조금 어려운 문제들, 예를 들어서 많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 디테일을 살려서 공부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famous, popular 뜻의 차이, 그리고 lonely, especially 둘 다 ly로 끝나지만 품사 차이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법에서도 that이 지시 형용사인지 접속사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은근히 좀 이런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서 평상시 문법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삼중입니다. 그 역삼중은 문법, 이 학교도 문법, 어법 어려운 학교인데 2, 3학년보다는 그래도 쉽게 나왔지만 듣기, 대화 부분에서도 문법 사항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핵심 문법 중 하나가 그 부가 의무문이었는데요. 그 듣기 대화문을 응용해서 거기까지도 어법을 물어보는 게 나았고요. 또한 이 학교도 이번에 시험 범위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었지만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것, 또 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쓰임 아는 것까지 물어봤습니다. 자, 은성중입니다. 그 은성중은 오답률이 높은 게, 그러니까 어법상 틀린 개수를 묻는 이런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예를 들어서 틀린 거를 찾으세요, 두 개 찾으세요, 세 개 찾으세요 하면 짝지어진 것들끼리 찾으면 되는데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네 개인지 다섯 개인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평소에 얼마나 정확하게 문법의 개념을 공부를 했는지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술형 어법 문제 모두 변형되어 출제가 되었고요. 좀 이따 풀이 문제로 나올 건데 영장 문제에서 그 5번 문제가 있거든요. 서술형에서 여기서는 그 양보의 부사절 although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것으로서 이 부분을 몰랐다면 틀리도록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언주중입니다. 언주중도 그 독해 비율이 굉장히 높죠. 아까 대원 국제중과 마찬가지로 독해가 전체 문제의 73%를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네. 73%로 가장 비율이 높은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 이 지문의 주제, 제목을 정확히 파악을 하는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거에 더해서 이 학생들이 주제를 알고 제목을 알고 푸는지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휘도 좀 까다로웠어서 동의어, 반의어 뿐만 아니라 품사까지 알아야 하는 그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학교 내신 특징 문제 풀이와 예상 2학기 말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 백은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NS 백은희 강사입니다. 자, 앞서서 혜은쌤께서 지금 여러 학교의 경향 분석 너무 이제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학교들의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을 다 이제 보여드리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 기말고사를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난 중간고사가요, 1학년 학생들한테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학교 그 시험이어가지고 중간고사는 다들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죠. 기출이 없다 보니까요.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또는 태어나서 자기가 보는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치러보니까 아, 학교에서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꼈던 부분들도 참 많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출제했으니까 다음에 기말고사에서는 또 이런 방식으로 또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는 이제 느껴졌던 부분이 많았었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대명중학교 기출을 좀 보여드리기 앞서서 제가 대명중을 담당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명중은요, 사실 프린트 안에 교과서의 그 주요 문법을 벗어난 여러 가지 것들을 방대하게 많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학생들이 이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었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자료를 주셨기에 이걸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학교에서 뭐를 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방대하게 준비를 했었고, 그렇지만 학교 실제 시험에서는 교과서 주요 어법에 관련된 것 위주로 출제를 했으니까 이제 학생들은 좀 기초적인 그 기본적인 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면 시험에서 실제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명중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어휘 문제였습니다. 원어민 시간에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거를 적으라고 한 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쓱 넘어가신 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카운셀러라는 단어를 여기에 이제 적어야 되는데 카운셀러라는 단어가 그리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긴장을 하고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평소에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 이 스펠링이 O인지 E인지 뭐 C인지 S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헷갈려서 결국엔 틀리게 적어서 내기도 하고 그래서 99점을 많이 배출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평소에 어휘 특히나 스펠링을 또 잘 공부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말씀해주시는 것들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어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못 적었으면 친구의 노트를 빌려서라도 최대한 많이 옮겨 적고 그것들을 복습하고선 실전에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 문제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은성중학교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은성중학교에서도 서답형 문제가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변형된 문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여기 문장 중간에 보시면 원래 맨 앞에 빈칸이 없었습니다. 교과서 본문이기는 했는데, 앞에 빈칸이 없고 자 문장 이거 문장 중간에 but이라는 역접의 접속사로 연결이 되었었어요. 내용은 뭐 사람들이 이 팀이 축구를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이런 이제 문장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거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빈칸의 위치가 문장 맨 앞으로 가서 이번에는 그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아닌 종속 접속사로 문장을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어법적으로 맞게끔 연결을 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학교 선생님은 이거를 그냥 구두로만 설명하고 넘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못 적은 학생들도 많았을 텐데 또 이제 그 답이 되는 although라는 접속사가 사실은 이거의 의미를 모르는 학생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스펠링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lthough는 또 부사절 접속사니까 또 but과는 또 다르게 쓰여지는 어법적인 특징이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서술형 문제에서 적용하기에는 조금 학생들한테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형 문제에도 학생들이 잘 대비하고 실전에서 맞출 수 있기 위해서는 평소에 많은 어법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 특히 유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언주중 기출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주 중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객관식 문제가 100%였습니다. 서술형을 출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독해 문제가 특히나 많이 출제가 됐죠. 어휘가 네 문제, 어법이 네 문제, 독해가 22문제입니다. 73% 출제됐다는 것도 좀 특징적인 문제고 또 이제 다른 학교는 보통 두 과씩 많이 들어갔고요. 이 학교에선 세 개를 냈으니까 시험 범위도 조금 많은 편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언주중에서는 제가 세 가지 문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언주중은 독해 문제를 많이 냈으니까 독해 문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독해 문제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제목을 찾거나 혹은 주제를 찾거나 아니면 문장을 중간에 끼워 넣는 문제 아니면 필요 없는 문장을 빼는 문제 등등등 아니면은 또 일반적으로 내용 일치 문제도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제목을 찾는 거였는데 이 제목을 찾는 것은 사실 암기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학생들이 실전에서 해당 지문을 잘 읽고 보기에서도 가장 정답에 해당하는 것을 가장 잘 골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또한 교과서 본문을 다 실어놓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실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의도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의 내용을 잘 흐름을 파악하고 또 요약하거나 이제 이것을 제목으로서 가장 적절한 표현을 끄집어내야 했던 거죠. 뭐 보기 중에서 정답은 5번이었지만 학생들이 1번을 가장 많은 오답으로 찍었다고 합니다. 1번의 내용은 뭐
플리마켓에서의 즐거웠던 토요일이라는 이 제목으로 학생들이 많이 골랐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제목으로 하기에는 핵심 내용을 짚어내지는 못했던 그러한 제목이었고, 5번처럼 플리마켓의 전인데 finding, selling and saving까지 해서 그 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 내용까지 가장 잘 함축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보기는 바로 5번이라고 할 수 있어서 5번이 이제 정답이었는데, 이런 것을 아이들이 해결하고자 할 때는 평소에 또 독해 실력, 문해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가 좀 갑작스럽게 뭐 암기나 갑작스러운 벼락치기 공부 이런 걸로 해결하기는 어려웠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 찾는 거나 뭐 이런 글을 이해하는 문제에 있어서 학생들이 잘 대비하고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언조직 문제 중에서 어휘 문제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형적으로 많이 출제하는 문제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좀 실어가지고 왔는데요. A와 B와의 관계가 C, D와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휘 문제 중에서 이런 스타일을 학생들이 단어의 의미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의어인지 혹은 유의어인지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품사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명사와 형용사의 관계인지 혹은 뭐 동사와 명사의 관계인지 뭐 이런 품사적인 관계가 맞는 것을 또 이제 잘 골라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휘를 공부할 때 그 어휘의 의미, 그리고 스펠링, 그 다음에 품사 여기까지 있지 말고 품사를 가장 학생들이 그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옆에 있는 문제 보시면요, 이제 다이어 문제죠. 한 개의 단어가 딱 한 개의 뜻만 갖고 있지는 않기에 이제 똑같은 단어가 이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파악하도록 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것도 전형적으로 내는 문제니까 학생들 어휘 공부할 때 이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을 한꺼번에 같이 공부, 학습을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왕중 문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왕중에서도 아까 그 전 학교와 마찬가지로 객관식이 100%였습니다. 객관식 100%인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20, 30% 정도 학교는 그렇게 출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그 교과서랑 프린트 주신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출제한 비율이요, 교과서가 14문항이고 프린트가 16문항입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대왕중학교 친구들은 프린트를 거의 뭐 다 씹어먹다 싶을 정도로 다 암기하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중요했던 학교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대왕중학교에서는 이제 통합형 문제가 출제가 돼서 이런 것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의 문제에 여러 가지 어법사항과 또는 의미적인 것을 주고서 이제 뭐 맞는 거 혹은 틀리는 걸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답이 여러 개여서 있는 것을 뭐 알맞지 않는 것을 다 골라라 그러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보시면은 복수형이 맞는지 단수형이 맞는지,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동사의 시제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그 다음에 4번과 5번에서는 이 어구의 의미가 맞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도 요즘에 많이 출제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 이런 유형들도 나올 수 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개원중학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개원중학교의 난이도는 엄청 어렵게 나온 학교는 아니에요. 이제 평이하게 나왔지만 이제 개원중학교의 그 특징적인 문제 아까 에브리데이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 문제에서 저도 같이 강조를 드리고 싶었는데, 우선은 이제 이 문제의 그 의도가,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문장의 그 미래 시제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 그걸 학생들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장 두 개 중에 하나는 미래 시제를 긍정문으로 쓰는 거고 두 번째는 부정문으로 쓰는 건데, will 다음에 not을 붙이고 비동사의 원형까지 잘 쓸 수 있나 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싶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에는 학생들이 어디에서 많이 점수를 깎이거나 이제 그 변별이 생겼냐면 그 everyday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뭐 붙였으면 형용사고 떨어뜨렸으면 부사다, 그 품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품사에 대한 것을 굉장히 사실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른 것하고 결합시켜서 어떤 어휘 그 의미적인 거랑 결합시켜서 품사도 같이 잘 알고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거나, 또 지금 같은 이런 문제에서는 또 문제의 시제를 잘 쓸 수 있는데 뒤에 이제 부사도 같이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문법적인 지식들이 많을수록 서술형 문제에서는 더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되게 짧은 문제이기는 짧은 그 문장을 영작하는 거이기는 하나 학생들은 주어부터 문장의 그 마침표 끝까지 한 단어 한 단어 놓치지 않고 다 정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어법 실력을 많이 길러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휘문중학교 보여드리겠습니다. 휘문중학교가 가장 특징적인 문제를 많이 출제했던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의 문제의 문항수가 좀 많았습니다. 객관식이 17문제고 서술형이 9문제였으니까 서술형이 좀 많이 포함되었던 학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범위가 많다라는 거 얘기해 드렸고, 자, 그리고 특징적인 문제였던 거 첫 번째는 이 학교의 시그니처 문제입니다. 십자난말풀이고요. 이건 1, 2, 3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다 출제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참신하게 또 꼬아서 낼 수 있는지 좀 신기했던 게요. 휘문중학교 그 자리에 들어가는 스펠링을 조합을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온전한 단어가 아니고 무의미한 글자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조합했을 때 이상하지만 이게 어색한 단어지만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답을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쓸 때 학생들이 한 번은 더 고민하게 되는 그런 문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 조합된 단어로 해서 힌트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문제였겠죠. 자, 그 다음에 휘문 중에 두 번째 문제 중에서 어법 문제인데 어법 이렇게 내면 학생들 진짜 많이 틀리겠다라고 느껴졌던 그러한 문제입니다. 평소에 저도 아이들하고 학원에서 아이들하고 수업하면서 이런 거를 문제로 리뷰 테스트 문제를 출제하면 아이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많이 틀리고 했었던 문제들 그런 것만 골라서 출제를 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1번에서 여기 센티미터라는 단어 뒤에다가 S를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또 뒤에 명사가 있으면 S를 안 붙이는 게 맞아요. 170이라는 단어가 있었어도 뒤에 뭐 보이 이렇게 있었으면 S를 안 붙이는 건데 여기는 이제 S를 붙여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번과 같은 것들도 실제 학생 그 학원에서 진행하면 애들이 막 깜짝깜짝 놀래요. 그게 왜 단수요? 이러는 건데 앞에 주어가 equal 앞까지 2 plus 4 plus 6 이 부분이 이제 계산식이죠. 그래서 계산식은 단수로 취급을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equal이라는 동사에 s를 붙여야 어법적으로 맞는 표현인데 뭐 이런 경우에 학생들은 좀 많이 혼동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12인데 왜 단수예요?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 이런 이제 수일치 문제.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은 또 똑같이 or이라는 그 형용사 뒤에다가 or이라는 단어 뒤에다가 이제 어떤 단복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묻는 거였는데 학생들한테는 되게 어려워요. 3번 같은 경우는 all the furniture 해서 furniture는 불가산 셀 수 없는 명사라서 s를 안 붙이는 거고요. 5번에서는 all the students 해서 student가 가산 셀 수 있는 명사라서 s를 붙이는 그런 유형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s를 붙이고 말고 해야 되는 걸 판단해야 되니까 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학생들한테는 좀 헷갈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문제였고요. 4번에서는 이제 then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앞에 비교급을 써야 되는 그런 어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중학교 1학년 시험도 만만치 않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졌던 그러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휘문 중에서 좀 특징적인 거 문제. 제가 먼저 이런 문제를 한번 기출을 보고서 이런 문제도 냈네라고 생각을 했었던 문제인데요. 이제 사자성어를 먼저 앞전에 주신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자성어를 공부를 했고 그것을 이제 문제를 출제하셔서 사실 이거를 잘 준비했다면 학생들은 잘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시는 프린트 같은 것들 꼼꼼히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곡중학교 문제입니다. 자, 도곡중학교에서 출제했던 문제 중에서 저는 어휘 문제를 좀 같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휘 문제 중에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고요. 이제 교과서에 실려져 있는 단어들은 사실 엄청 어려운 단어가 없죠. attend, famous, 뭐 등등 해서 popular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이제 2번 famous와 5번 popular 이 두 개의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저도 학원에서 이 두 단어를 리뷰 테스트에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유명한 거하고 인기 있는 거랑 같은 말 아니에요? 이렇게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야, 유명한 거는 안 좋게 유명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popular, 인기 있는 거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의미가 달라라고 설명했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한참을 생각하면서 그런가요? 라고 이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단어였다라는 게좀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기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제 좋아함을 이제 느끼는 거, 좋아해지는 거, 그거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이제 popular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기에 있는 단어 그 영영 풀이를 잘 이해하고 정답을 고르는데 그 한국말의 뜻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정답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정말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보여드린 기출로서 저희가 좀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제가 보니까 기말고사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만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 네 가지, 이제 네 가지를 뽑았을 때 이제 첫 번째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필기도 꼼꼼하게 하는 거,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별력 문제, 아니면 백점 방지 문제를 아까 같이 보셨을 텐데 학교에서 필기하라고 얘기도 안 해주시고 혹은 학교에서 설명 안 해주신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서 우리 학생들이 맞추려면은 평소에 뭐 단어력 또는 뭐 문법 실력 아니면은 문해력까지 종합적으로 평소 실력을 쌓아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것들을 잘 필기해놔야 되겠다라는 게 다시 한번더 이제 강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수 안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그런 중요한 시험에서 실수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문제 정확하게 읽고 풀어야 하고 특히나 서술형에서 실수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아까 이제 문제에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가져온 그 기출을 보니까 뭐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S를 안 붙이고 아니면 이렇게 영작해라라고 했는데 한글을 주어줬는데 그 한글 중에서 한 단어를 빼고 안 쓰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어법 포인트 뭐 그거에 너무 이제 신경 쓴 나머지 부분에서 신경을 덜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비동사나 1번 동사에서 S를 붙이는 거, 혹은 이제 이 명사를 복수 혹은 단수로 처리해야 되냐, 관사를 어떻게 붙여야 되냐, 이러한 이제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것들을 평소에 또 많이 공부해 놓으시고, 또 실제로 문장 적을 때 꼼꼼하게 잘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별로 이제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독해 같은 경우는 주제나 제목 찾기 그리고 내용 일치 문제가 두루두루 출제가 되는데요. 내용 일치 문제는 해당 문제랑 그리고 위에 있는 보기랑 꼼꼼히 대조해 가면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실수 없이 풀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제나 제목 찾기 아니면은 뭐 필요 없는 문장을 골라라 이런 거에서는 해당 그 지문의 내용을 좀잘 읽고 잘 읽고 내용 파악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문법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 핵심 문법은 당연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그 외에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 본문에 쓰여진 모든 어법사항들을 하나하나 이것도 꼼꼼하게 다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심지어 앞에 있는 요즘에 그 대화문에서도 문법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본문 저 뒤에 아주 되게 이거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설마 여기서 내겠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그 짤막한 그런 대화문, 아주 안 중요할 것 같은 그런 부분에 있는 문법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도 선생님들은 그 백점 방지용으로 출제하고 계시니까 교과서에 있는 또는 학교 프린트에 있는 모든 어법사항들을 다 숙지하도록 플러스 알파까지 잘 준비해 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어휘에서는 철자랑 의미, 단위어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품사까지 알아야 정답을 도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영양풀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전에 사자성어처럼 학교에서 주신 다른 특별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어휘를 이제 완전하게 섭렵하고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내신에서 만점 받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평소 기본 실력을 가장 탄탄하게 잘 다지고 있는 학생이 아무래도 갑자기 어려워진 시험 아니면은 변별력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변형을 했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문법이면 지역적인 거에서 고르라고 하거나 그런 문제를 출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예상 밖의 문제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을 안 하셨거나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문제에서 맞추려면은 평소에 이제 자기 실력이 탄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 이제 기말고사 대비도 13일 또는 14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또 열심히 또 같이 한번 또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KNS 이제 내신 연계 수업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혜연 선생님께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11월부터 내신을 시작을 하는데 내신을 이제 하지 않는 학생 또는 내신을 하더라도 내년을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내신 수능을 준비를 하겠다라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11월에서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겨울학기 들어가기 전까지 12월에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는 문법과 독해 특강입니다. 개강이 11월 13일, 14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반은 주 2회 수업이에요. 그래서 월금 화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간은 보통 정규반처럼 5시 반에서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반을 두 가지 레벨로 나눴는데요. 하나의 레벨은 문법은 중 2, 3 수준으로 하고 독해는 고 2 수준 또는 다른 레벨은 문법은 고등 문법을 합니다. 그리고 독해는 고3 수준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중고등 내신 준비를 지금 한다. 그리고 독해에 대한 감을 잃지 않고 그래서 좀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문법 특강입니다. 문법 특강은 제가 굉장히 강력 추천을 하는 수업인데요. 왜냐하면 이번 내신에서 100점 맞은 학생과 문법에서 한두 개 맞은 학생들, 한두 개 틀린 학생들의 차이가 뭐냐면 문법에 대한 개념을 용어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를 끝까지 공부를 했다 한 학생들은 100점 만점을 맞았고요. 근데 문법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아는데 이게 100% 본인의 머리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런 학생들은 안타깝게 한두 개 정도 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문법이 어렵다 아니면 개념 설명을 할 때 용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하는 학생들은 이 문법 특강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11일에 주 1회 토요일에 수업을 하는 거고요. 이때 개강하고요. 시간은 오전 타임도 있고 이렇게 오후 2시 시작이 되는 오후 타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2 총정리 내년에 학생들이 내신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준비를 지금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중3의 개념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중2 내신 준비를 튼튼히 하는 그런 밑받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최상위 주말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의 외대부고 대원 하나고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는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또 이 반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 반도 또한 마찬가지로 개강은 11월 11일이고요. 주 1회 수업을 합니다. 이 반은 오전 반 또는 오후 반 이렇게 나오고요. 시작은 오전 9시, 오후에는 오후 1시에 시작을 합니다. 최상위 반이니만큼 문법은 고등문법. 그리고 독해는 고3 독해를 하는데 그 고3 독해 중에서 3점짜리 문제를 주로 하겠죠.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들. 그래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고등의 내신 준비도 하면서 독해력 향상을 다 준비할 수 있는 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업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학원으로 아래 그 채팅창에 나오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